그렇다면 향신료에 따라 양고기의 맛이 얼마나 달라질까? 우리는 한 대학의 호텔 조리학과를 찾아가 비교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준비한 것은 어린 양의 어깨살과 어른 양의 잡고기, 그리고 양꼬치에 쓰이는 양념들입니다. 맛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어깨살과 잡고기에 아무런 양념을 더하지 않고 불에 구워봤습니다. 구워지는 모습만 보면 두 개의 고기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5분 후 두 개의 양꼬치가 완성됐습니다. 이 두 개의 맛은 어떻게 다를까? 시식을 해보는 전문가. 어깨살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좀 질깁니다. 하지만 맛을 봤을 때는 질기지 않고 먹을만하고요. 양고기 특유의 냄새는 나는데 심하게 누린내가 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향도 굉장히 강하고요. 누린내가 좀 많이 나고 지금은 고기 자체가 질겨서 웬간히 씹어서는 입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생으로 먹었을 땐 질기고 냄새가 난다는 늙은 양의 잡고기. 그렇다면 양꼬치 집에서처럼 양념을 더하면 잡고기의 맛은 어떻게 변할까? 불에 구워봤습니다. 과연 맛이 어떻게 달라질까? 시식을 해보는 전문가. 생고기일 때는 사실 먹기 힘들 정도로 누린내, 향도 굉장히 강하고 맛도 굉장히 좀 심하게 누린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있고요. 지란이라는 어떤 그런 향신료를 이렇게 덮어서 먹어보니까 입에 딱 넣었을 때 느낌 자체가 그 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게 그 향을 먼저 느끼게 돼요. 고기 맛은 그렇게 많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